ただいまより平成22年度奥州市立木細工小学校入学式を挙行します。오로지한아이를위한이경건한의식그의미가결코단순하지않은것은이행사에서키자이쿠소학교의교육방식을그대로볼수있기때문이다유키산노유학을교가시마스네水木さんが入学してくるのを後ろにいるお姉さんやお兄さんたち、そして先生たち、みんながすごく楽しみにして待っています。작은학교한명의아이도소중한관심속에서환영받고있다는걸일깨워줌으로써아이는낯선환경에서자존감을형성하기시작한다그렇게아이는이곳교육에적응할준비를시작하게된다はい、みずきちゃん。これからね、学校に来るとき、帰るとき、道路がね、で、車には十分気をつけて、そして、毎日学校に来てください。はい。はい。じゃあこれを안전のためにね、帽子をかぶってきてください。みずきさん、ご入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1学期運動会。かけっこや綱引きをしたり、一輪車に乗ったりします。함께배우고함께즐길교육일정을친절히설명해준다앞으로함께해야할날들에대한기대감이눈빛마다가득하다次に手を怪我しないように気をつけて買っていきます順調に散らします。이작은학교그리고이적은아이들이수많은일본의관심을끄는적지않은단서는이미포착된셈이다みずきさん、わからないことがあったら何でも聞いてください。今日から僕たちの友達です。친구가됐다는힘찬선포는서로를위해주자는다짐과도같다키자이쿠소학교의입학식은단순히형식적인통과의례가아니다아이의자존감을깨워주는첫단추로이학교만의감성교육법을저절로흡수할수있는발판이되는셈이다키자이쿠소학교는작은학교ですけども中身は大きな学校なんですよそれは先ほどもありましたように日常生活を文で綴ってそれをさまざまな機会に出して応募していろんな賞をもらってるもう去年も全員8人だったんですけども8人がいろんな賞をもらって、そう行ったというそういうそれが十数年続いてる学校なんですここは、そういう特徴がある学校なんです、작은학교임에도일본전역에큰반향을불러일으킨감성교육법은다름아닌장문수업
처음엔 모두들 대도시로 떠나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폐교 위기를 걱정하는 여느 시골 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산골 학교의 환경을 역이용해 소수 아이들의 자존감을 작문 수업으로 키워낸 것이다. 그 결과 전국 글쓰기 대회 때마다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고 있다. 만물이 주어진 환경에 동화돼 살아가듯 이 아이들도 주어진 환경에 녹아들어 저절로 커간다. 이른 아침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면 안전조끼를 입은 마을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今、 子供たちの会のスクールカードやってるもんですからね。 인도도 없고 인가도 드물어 아이들끼리 다니기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등하교길. 이에 마을 어르신들이 구간을 나눠 바통 터치하듯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간다. 새로 입학한 아이도 함께하는 언니 오빠도 개학 첫날의 발걸음이 설렌다. 교원해, 네? 학교 하지면 때 되셔? 넌 나기 멋진 하노? 으레시. 네. 너, 아노. 이렇게는 그렇지. 교교. 너무 떨려. 지시하루 교. 아들. 체육도구, 운동기, 아또 운동. 넌나 생활을 시다이. 학교의 생활. 즐거운 생활. 스페어 포켓. 설렘과 기대를 듬뿍 안은 발걸음들. 공부가 고역이 아니라 놀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스 가운데 가보시잖아. 아, 이럴 때였다. 오하요. 안녕하세요. 오하요 오자이마스. 아, 가보시다. 아노. 이런 모습이에요. 가쿠이자. 가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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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학교에 막내다 보니 시선 집중, 귀여움 독차지다.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어디에 인사를 하나 했더니 자신들을 기다려준 운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였다. 몇 안 되는 전교생이지만 마지막 한 아이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순간까지 마을 어르신들은 학교 앞을 지킨다. 高学年と中学年とかはこっちに入れるの。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아는 법. 시시콜콜 코치하는 선배. 의젓하고 대견하다. 겨우 한 살 많은 선배인데도 마치 하늘 같다. 아, 서서서서. 그래서 관심과 사랑의 교육 방침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모양이다. 친절의 끝은 어디쯤일런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전교생의 장문 수업 시간. 교실은 야외다. 자연とね, みんなで触れ合いながら 자연을 見て 感じたことを作文のこの題材探しカードだな。それに書いてほしいなって先生は思っています。あのね、まだまだ春は遠く見えるけど、実はね、いっぱい春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ういうふうにこう隠れてる春をみんないっぱい今日見つけてね、ここに書け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わかりましたか？はい。はい。
작문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관찰. 튤립도 뭐 되게 기다냐. 그럼 밖에 밖에 말아 밖에. 유튜브는 센서리 하이드 하는 것들 오셔야 돼 선생님. 너무 가깝고 흔해 그냥 지나치는 것들.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이 아이들은 낯설게 보기를 통해 세상의 새 의미를 찾아간다. 관찰은 익숙함 속에서 낯설음을 발견하게 해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법 중 하나다. 시골학교 아이들만이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인 자연. 그 안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만지고 느끼며 즐기며 감수성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관찰하는데 규칙도 규제도 있을 수 없다. 그저 스스로를 자연 속에 던져놓고 한 몸으로 녹아들면 된다. 이제 この 後 난다けれども この 外在探し カード ここにみんなが気がついた見つけたその春のね様子を描いてほしいと思います。わかりましたか？はい。うん。はい。わかった？はい。それではカードもらった人からどんどん。始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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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그렇게 신나게 놀았냐는 듯 아이들은 금세 각자 자리를 잡고 글쓸 소재들을 정리해 나간다. 관찰 대상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다 보면 그 대상의 감정도 상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배려심도 길러지게 된다. 自分の想像が 広が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 春が 分かる? 春に 咲くようなものが 分かる. 이러한 교육은 계절이 바뀌어 자연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걸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마음의 성장을 이뤄온 아이들. 이를 다듬어주는 건 교사의 몫이었다. 子供の言ってみればさっきのお話の中で感性ですよ。 感性を引き出していく今までに子供は本当は持っている自分の中ではあるでも気づかない子供は気づけないでいるところそういう気づきにやっぱり気づかせていくということそれがまずうまく書かせ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が 이렇게 아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완성하는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키워간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은 저절로 따라온다. 작문 수업을 특화한 이유는 폐교를 막는 일보다 아이들의 자신감 결핍을 채우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란다. 이마から 20년 이상 전의 것이 날 ようです. その当時の 선생님들은 子供たちが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たくさんの 小学校から 集まってきた 大勢の 子供たちの 中で 気遅れしないように自信を持って活動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始めたようです. 키자이쿠 소학교의 성공으로 언어 활동이야말로 아이들의 성장에 결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일본의 언어 활동 교육은 이 학교를 모델로 해 크게 바뀔 계획이다. 研究会で お話をした時の 資料です. 틈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교감할 기회를 만드는 선생님들. 그것도 그랬다네. 엄마. 엄마가 그것도 있잖아. 하이. 고지를 타베도 있나? 본토니? 너 이즈키 오늘 갔을 거네? 대신에. 본토니 이제. 아, 그 진짜네. 생각이 안 될까? 미안다. 반성하고. 아직은 낯설음이 묻어있는 신입생 미즈키가 교장 선생님의 친해지기 공략에 딱 걸려들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이스 까니 どんて 見ます? まっついですよ。 大人の味や。 コーヒーな。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벽 같은 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방과 후 키자이쿠 소학교의 아이들에게선 좀 남다른 모습이 보인다. 관찰과 호기심 학습법이 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통 타악기인 타이코에 푹 빠진 손자를 위해 손수 북을 만들어주시는 할아버지. 원목 대신 판자를, 가죽 대신 주워온 텐트천을 쓴 엉성한 북.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만든 북이란다. 네, 맞아. ただほら別に言う時は階段とかなんか 卒骨叩いて遊んでいたんですよ。とてもではねがらね、まず音は譲りにしよう。で、太鼓作ってやるがっていうことにね。そんでこんなものを作ることだったんですよ。階段叩いたんですか。階段からまずは卒骨叩いたりってから。よしと。できた。大丈夫か。 북대신 계단을 치면서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별난 북을 통해서도 아이는 일상의 또 다른 발견에 신이 난다.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후미야의 시들은 족족 상을 받았다. 木の枠に 白い革が ピンと 張ってある。 立派だな。 うん、いい音だ。 どんどんどんどんどどどどど。 ここが難しいところだ。 ふみや、頑張れよ。 じいちゃんはいつもそばで見ていてくれる。 種山ヶ原太鼓のお披露目の日だ。 心臓がドックンドックン。 じいちゃんの太鼓で練習したんだ。 絶対大丈夫。 どんどろどっとどどんどどんか夢中で叩く。今まで聞い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きな大きな拍手。 그렇게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아이는 커가고 있다. 거기서 얻어지는 풍부한 생각과 감성들은 그날그날 일기로 다시 태어난다. 詩とか作文を書くときに一番いいところはどんなところなの？自分が思ったことをたくさん書けるからですね。 키자이쿠 소학교 아이들에겐 도시 아이들처럼 게임기라든지 TV보다 책상이 훨씬 친하다. 이 어린 작가께선 뭐가 잘 안 풀리는지 노트와 씨름을 한 지 벌써 한 시간째다. 그런 깊은 고뇌 끝에 명작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는 온갖 상장들이 증거. 작품의 소재는 모두 아이가 좋아하는 소에 관한 것들이다. これは19年、20年、21年という形で、まあ一応3年連続で、まあ入った形になってます。これは3年生、4年生、5年生って。はい。ユキ君は僕の名前を一字取って名付けた。兄弟のように大切な足だ。急いで袋から上がる。 고시가 生まれたかもしんね。 焦った祖母の声。 祖父と3人で牛小屋へ急ぐ。わからないという。
命の生まれ方は一つ一つ違うのだ。竜菊をそっと見るとお尻から袋のようなものが出ている。足元に濡れた格子が小さく丸まっている。ちっこ毛がクリクリしていてすごくかわいい。格子なめろ。祖母が竜菊に言う。僕もおどおどして何もできない。格子を踏まないように竜菊を見守る祖父。親子揃って幸せそうに眠っている。僕はこれから毎日この子の世話をするんだ。これから作文教室を始めます。はい。着席。はい。せっかくなのでその題材見つけたものを今から一人一人に発表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いいですか？はい、はい、バッケです。前見た時よりも黄色く大きくで、葉っぱのようなところも大きくなっていたです。うん、なるほどな。まあ、どっちもかかってちっちゃいけどね、もうしっかり花が咲いていますね。같은장소같은풍경들속에있었어도아이들이펼쳐놓은소재들은모두제각각이다。僕の題材は大犬ふぐりです。春の景色です。모든사람의생김새가다르고생각이다르듯이시간을통해아이들은자신과다른생각까지도접하게된다。はい。私はの題材は川遊びでです。で、水切りをして水切りを決定戦をやってみたいと思ったし、で、できた数ではひろきくんが6回で。이번시간은그런제각각인아이들의생각에좀더깊이를더해주는선생님의조언시간이다。やってないんだ。じゃああまり慣れてないよね。手の生ぬるい液体。あった？気持ち悪い。やっぱあった。生ぬるいのあった。触った？そのあれだろ、あれは何の塊？赤。赤な、赤の塊はね、ドロッとしてた。赤の塊っていうか、なんか茶色っぽいような。うんうん。できそうね。うん。좀더구체적으로、좀더섬세한상상을통해、아이들의표현력엔토실토실살이붙고있다。餌がついてるようにして釣んなきゃいけないんでしょ？よその子供描かないとわかんないでしょ。釣んなきゃいけないし、どこでも描かなきゃいけないし、まだまだ。この木小屋が残ってる。この大きい小屋の向こうで、ちっちゃい、ああちっちゃい屋根の屋根、ちっちゃい、ちっちゃい、ちっちゃい、あれちっちゃい、それ書いたらいいんじゃない？それここら辺。쉽게지나치고무심히외면했을소소한일상들에대해아이들은상상외의새로움을발견하고경험하고있다。勢いよくって感じ。そしてじゃない気に。これでの。관찰발견그리고표현을만들어내는과정에서아이들은무섭게성장하고있었다。어느산골의작은학교에서이뤄지고있었던교육의비밀은너무간단했다。인간에대한배려자연이주는가르침을발견하고소통하는것이전부였다。작은학교라서가능한것들소규모학교의통폐합이란문제에앞서어떤교육이우리아이들에게있어최선인지한번생각해보게한다。